여러분 뺏으세요. 자 뺏어 종이 뺏어. 자 이 여기까지입니다. 노래가 끝났으니 더 이상 외우실 수 없습니다. 자 선행쇼 4회 도전 선물 받고 행쇼 오늘은 닭강정 세트 10개가 걸려있는데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미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왜요 왜요 아직 다 못 외웠어요? 아프리카 너무 어려워요. 에이. 지금 바로 빨리 물어보면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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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을 못하는 게 지금 까먹을까봐 말을 못하게 더 헷갈려 더 헷갈려 왜 그러세요? 저부터 물어봐주세요 빨리 아프리카 저요 저기 저 여러분 대본 좀 읽고요. 네. 설명을 해드려야죠. 네, 네. 예. 자 선물 받고 행쇼 선행쇼 스타의 도전. 까먹었어. 지금 적는 건 되나요? 메모 가능한가요? 지금은 외우고 하는 거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닭강정 받으실 10분의 명단을 미리 뽑아놨습니다. 한마디로 미리 뽑아놓고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이름만 불리고 땡. 전수진님이요. 전 로빅팀을 믿어요. 꼭 성공할 거라 믿어요. 화이팅 다 같이 닭 먹읍시다. 유진 오빠 잘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수진 씨 진짜 돌리네요. 아, 반갑습니다. 전수진 씨 외에 9분 더 있습니다. 전수진, 김진수, 김하늘, 김범식, 강승혜, 8401. 아이고 짧았네. 8401, 2586, 8127, 6443, 5594번님. 총 10분 미리 축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리액션 안 해주기에요. 근데 진짜 까먹었어. 제가 이렇게 10분 읽으면 예. 같이 리액션도 해주고. 아니 네. 그...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노래 나가신 동안 한 곳씩 정했어요. 네. 우리 H준 씨가 중동, 네. 그리고 한별 씨가 아시아, 네. 그리고 한희 씨가 아프리카, 네. 그리고 레이디 젠 씨가 유럽입니다. 네. 이게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4단계가 제일 어려운 거고요. 1단계가 제일 쉬운 겁니다. 네. 가장 먼저 문제를 내는 사람 건 쉬운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문제를 내는 건 어려운 거고요. 여러분 순서는 벌써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와. 문제도 여러분들이 외우기 전부터 다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가 나올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전 여기 있는 것만 그냥 읽겠습니다. 네. 일부러 어려운 거 더 내고 이런 거 없어요. 네네. 그냥 네. 여기 있는 거 딱 읽을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난이도 한 개짜리. 과연 그분이 성공해서 이 10분 전수진, 김진수, 김하늘, 김범식, 강승혜, 8401, 2586, 8127, 6443, 5594번님께 닭강정 세트를 드릴 수 있을지. 한희씨. 네. 최근에 EXID 어디 혹시 공연 갔다 왔어요? 해외 중에? 터키. 터키 수도는 그럼 확실히 알겠네요. 제발. 자, 예, 일단은 근데... 터키는 뭐, 우리 한희 씨가 고른. 이스탄불. 아프리카가 아니니까, 예. 자! 첫 번째. 먼저, 1단계! 유럽을 고른 레이디 제이입니다! 자. 아직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여기서 틀리면 저희 맞추지도 못해요. 창피한 거잖아요. 이러고 레이디 제이 씨가 틀리면 세 분은 그냥 안 해도 돼요. 아, 차라리 그냥 레이디 제이 씨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차라리 틀려라, 제발. 레이디 제이. 예. 레이디 제이 씨 유럽입니다. 예. 유럽 꽤 많아요. 야, 이거 거의 다 외웠어요? 빨리 좀 내주시면 알겠습니다.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유럽의 나라. 제가 나라 이름을 대고요. 하나, 둘, 셋을 세면 수도의 이름을 바로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몸짓, 눈짓으로는 여러분 힌트를 줄 수 있지만 말은 하시면 네. 안 됩니다. 네. 알면 바로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예. 몸짓, 손짓은 되지만 네네. 절대 알려주실 수 없습니다. 먼저 유럽을 고른 레이디 제이 씨. 첫 번째 문제 별 한 개짜리입니다. 러시아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모스크바! 하나. 모스크바! 둘. 욕하신 거 아니죠? 모스크바. 모스크바. 한별 씨가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아니요? 저 바로 뇌에서. 성공이에요! 좋겠다! 좋겠다. 모스크바 잘 알죠. 1단계 성공! 유진 씨 몰랐던 것 같은데요? 아, 모스크바는 딱 알고 있었어요. 룩셈부르크 수도 어디야, 룩셈부르크? 뭐라고요? 내가 거길 왜 가요? 룩셈부르크의 수도는 룩셈부르크입니다. 네. 예, 예. 자, 다음 두 번째. 누가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저요. 나 진짜 이런 거 못하고 있어요. 유진 씨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자, 두 번째는요. 중동을 고른 H유진! 네! 난 차라리 마지막에 해서 그 전에 틀렸으면 좋겠어. 야, 이 중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동 진짜 어려워요. 중동 나 관심도 없었어요. 못 들어본 나라 굉장히 많았죠. 다 못 들어봤어요, 저는. 진짜로. 네, 진짜로. 그 중에 쉬운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딜까요? 중동을 고른 H유진 씨. 아, 떨려. 이란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이란, 테헤란. 하나, 둘, 셋.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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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테란 할 때 테란.
테헤란. 테헤가 아입니까 어입니까? 어입니다. 어이. 테헤란. 테는요? 네? 테는. 테헤란. 그러니까 테는 아이의 어이예요. 어이, 어이입니다. 어이예요? 네. 어이라 그랬어요. 어이 이거 봐. 테도, 테도 어이고 테도 어이라 그랬어요. 아, 그 테헤란 아닙니까? 정답! 잘해! 지난주 성공! 예! 전체 2단계까지 성공! 테헤란 정확히 둘 다 어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써놓은 건요. 하지만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사실 네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본토 발음을 어떻게 하는 네이티브? 테헤란이에요. 아, 그렇죠. 이라는 영어를 쓰지 않지만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어, 영어 쓰나? 아니, 잘 모르겠다. 자, 아무튼 세 번째는 과연 한별일지 한일지 한일지 한별일지 배지우 씨가요. 한이야 잘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화이팅 한이 씨. 힘 좀 내세요. 점점 밑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얼굴이 없어질 것 같아요. 한이 씨 거기 화장실 아닙니다.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이제 3단계부터는 자, 안 걸리는 사람이 편해요. 아프리카냐 아시아냐 아시아냐 아프리카냐 세 번째 문제 난이도 3개 아프리카입니다. 한이 씨에게 문제 드립니다. 진짜 다 까먹었다. 화이팅 화이팅. 케냐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잠시만요. 아, 그거... 하나 아, 티티. 둘 아, 어떡해 나 몰라. 셋 정답은요? 자, 한 번 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 자 우리 아프리카를 구라 한이 씨 예, 문제는 나왔습니다. 케냐의 수도가 어딘지. 우리 한희 씨가 틀린다면 전수진, 김진수, 김하늘, 김범식, 강승혜, 8401, 2586, 8127, 6443, 5594번님께는 닭강정 세트를 드리지 못합니다. 찬스. 찬스가 있어요? 무슨 찬스? 찬스. 어떤 찬스요? 그, 저부터 나라, 줄까요? 나라 바꾸기 찬스. 나라 바꾸기? 저 여기서 섹시 댄스 줄게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몇 글자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섹시 댄스 어때요? 아, 수도 이름 게스트가? 예. 그래, 한, 좋지. 한글로 몇 글자인지 알려줄 테니까. 그게 기억날 수 있어. 그건 기억날 수 있어.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좀. 네. 만약에 너무 잘 쳤다 하면 제가 첫 글자도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기억날 수도 있겠다. 음악! 주세요! 힌트가 되네. 갑자기 섹시 됐어. 잘한다! 야, 아프리카 춤이야, 아프리카 춤! 좋았어. 대단해 대단해. 지금 뭐 밖에 아, 밖에서 지금 나라를 바꿔주라고. 나라를 아예 바꿔줘요? 나라를 바꾸실래요? 몇 글자랑 첫 글자를 알려드릴까요? 나라를 바꿀게요. 나라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야. 확실히 아니, 진짜, 바꿔드리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진짜 잘 쳤어. 잘 쳤어. 아, 자, 앞머리가 막 섹시했어. 그러면 정답을 일단은 발표하겠습니다. 케냐의 수도는 나이로비였습니다. 아, 예. 예, 그래 케냐 나 이렇게 외웠는데. 예. 자 일단은 못 맞췄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난이도가 3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짐바브웨의 수도는 어딜까요?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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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집중. 떠올려봐 떠올려. 하나 둘. 섹시 댄스 또 출발. 외운 순서를 짐바브웨. 진짜 아프리카 아는 국가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무슨 나라 알았어요? 콩고, 브라자빌. 그리고요. 그거 어떻게 확실히 외웠지? 속옷 생각하면서 혹시 외우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도 아니죠. 자, 하지만 오늘의 문제는 짐바브웨입니다. 짐바브웨. 예. 이게 맞는가? 집중, 자, 집중. 세 글자입니다. 다 알려줬어요. 짐바브웨 나왔다. 자, 나왔어? 첫 글자까지 알려드릴게요. 하. 한이짱.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줬어. 두 글자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하, 뭐, 뭐.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짐바브웨. 3초 세겠습니다. 짐바브웨의 수도는 하자로 시작하는 땡땡.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하. 하. 실패! 아니야, 지금까지 쉬었는데 뭐. 그래, 섹시 댄스 초짜. 정답은 하라레. 아, 하라레. 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너무 어려웠어.
약간 얼버무리다가 맞출 수도 있었네. 그러니까. 아, 좀 쉬운 나라로 드릴 걸 그랬나. 혹시 전 이 나라를 드릴까 하다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이 나라를 드린 건데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모로코의 수도는 어딥니까? 모로코는 라바트? 오, 정답. 오, 진짜? 어, 이걸 물어봤으면 맞췄을 텐데. 아, 이거 너무 쉬울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정말 너무 어려웠어.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나라들만 얘기해드릴까요? 나이지리아부터 시작해서요.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세네갈, 안타나르비보. 소말리아. 정답. 소말리아, 모다디슈. 정답.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알아요. 아디스 아다다. 정답. 아디스 아바바. 아디스 아바바. 다 아는데. 뭐야, 다 알아. 아, 형, 우간다. 우간다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아. 알제리. 그만. 아, 알제리의 수도는 알제네요. 아, 맞아. 알제리, 알제, 티니지, 티니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답! 정답! 아, 야. 머리가 세 거네. 탄자니아, 도도마. 뭐 이렇게. 도도마. 예. 아, 다른 건 다 외웠는데 못 외운 딱 두 개를. 아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열 분. 전수진, 김진수, 김하늘, 김범식, 강승혜, 8401-2586, 8127-6443-5594번님. 실패! 한이 때문에 실패! 아유. 아니, 저 혹시 한별 씨 문제도 한번 제가 한번 다 외웠는데 저 한별 씨 예. 다 외웠다고 다 외웠대요. 마치 우리 자기는 아는 게 아니야. 우리 김진수 씨가요. 네. 우리 한희 씨에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안 괜찮아. 하고 보냈습니다. 자, 한별 씨. 네. 잘 들으세요. 전수진, 김진수, 김하늘, 김범식, 강승혜, 8401-2586 8127-6443-5594번님 중에 네. 한 분만 골라서 한별씨 맞추면 그 한 분께 닭강정 세트 드리겠습니다. 전수진님이라는 분 계셨나요? 예, 첫 번째 분입니다. 네, 전수진씨로 할게요. 전수진씨에게 마지막 희망을. 네. 전수진씨는 지금 놓았던 희망을 다시 붙잡았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틀리면 두 번 죽이는 거라고 문제 드립니다. 난이도 4개짜리 아시아를 고른 한별씨의 마지막 문제. 과연? 몽골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하나, 둘. 아는 눈치인데. 안 돼. 셋. 울란바토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울란. 예, 울란. 네. 울란. 그리고요. 바토르. 바토르입니까? 바토르. 바토르 맞습니까? 네, 울란바토르. 자,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울란바토르. 정답! 예! 전수진 씨, 닭강정 세트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한희 씨만 실패, 모두가 성공하시게 됐습니다. 한희만 두 번 죽었네. 한희만 두 번 죽었네. 세션댄스 쳤는데.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쳤는데 워낙 어려워서 아쉽습니다. 와, 아시아 거의 다 외웠겠네요. 르브나이 외웠어요? 르브나이 모르겠어요. 되게 긴 거. 아, 그 반다 뭐 그거요? 반다르스 리브가와. 아, 그 진짜 길어. 예, 웃겠노. 한희씨 혹시 모르니까 인도의 수도는? 몰라요. 여전히 한희씨만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인 쇼 스타의 도전 아쉽게 실패했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 전수진 씨에게는요. 아, 저희가 닭강정 세트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처 스타의 도전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청출 1위 신동의 심심타파였습니다.